여느 때처럼 시작된 하루. 평범한 일상일 줄만 알았던 이날 한 여인에게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CCTV에 찍힌 남자, 그가 한 가정에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될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 화정동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집주인 50살 조모 여인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50대 조모 여인이 집안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체엔 20여 차례 흉기로 찔린 자국이 남아있었는데요. 범인은 바로 10대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10대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하면서도 대담한 범행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충격이죠. 너무너무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그런 충격은 엄청 무서웠죠. 무섭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돈을 구하기 위해 범인은 택배기사로 위장. 가정집을 방문해 택배를 받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10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대담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행동을 보인 이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범죄 동기라든지 이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까지 5년간 평균 3천여 건에 달하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해도 강력 사건은 지난해 절반 수준이 넘는 57건을 차지했습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청소년 범죄. 호기심에 의한 단순 일탈이라고 보기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으로는 일단 청소년 자신이 죄의식이 약하고 또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정에서는 인성교육보다는 성적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사회에서는 내 자식이 아니면 된다 이런 공동체의식의 실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의 주 원인으로 가정의 붕괴를 꼽고 있는데요. 과도한 경쟁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가정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보호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좀 범죄에 노출된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특히 생계형 범죄가 좀 많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한계가 벌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특히 가출 청소년의 경우 생계 때문에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 이번에 벌어진 10대 강도 사건도 생계를 위해 돈을 구하려다 벌어졌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청소년 사례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좀 더 청소년들에게 효과성 있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 가정과 생명 등 정작 지켜야 할 것은 놓아버리고 돈과 경쟁만 강조한 우리 사회 슬픈 자화상은 아닌지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슈인 뉴스였습니다.